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밥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어느 경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른바 혼밥보다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낫다. 이런 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 심장학회가 1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통해서 전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발표한 내용을 더 힐이 이번 주 전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1%,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그 숫자가 가족과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를 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84%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더 자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그 식사도 더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조사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네, 식사, 그러니까 상대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다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예. 응답자 59%, 과반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혼자 식사할 때보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먹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또 다른 54%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아무래도 좀 더 느긋해지고 진정한 휴식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먹게 되는 거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먹게 되면 저쪽 것도 내가 조금 먹어보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웃지 마세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미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매우 또는 극도로 심하게 받는 미국인들이 4명 가운데 1명꼴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도 전체 65%나 됐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심장병, 뇌졸중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바로 가족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존스홉킨스 병원 에린 미초스 예방 심장학 박사는 가족, 친구, 동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자존감 또 사회적 관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족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막상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네, 가족, 친구들과 같이 먹으려면 그 스케줄을 맞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략 두 번 중 한 번 꼴은 혼자 먹는다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초스 박사는 식사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쉽지 않겠지만 다른 건강 습관처럼 작게 시작하라.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늘려가라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한 번 다 같이 먹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매주 한 끼만 더 그렇게 같이 먹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행복을 높여주는 7가지 음식이 발표가 됐네요. 네, 이 7가지 음식을 전해드리면 다크 초콜릿, 네. 그리고 바나나, 코코넛, 네. 예. 커피, 아보카도, 그리고 베리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김치입니다. 이 발효 음식을 꼽았는데 그 예로 김치, 네. 요거트, 콤부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콤부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네. 콤부차가 뭐예요? 발효차. 네.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네. 마켓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한인 마켓에도 있고요. 티백으로도 나와 있고요. 네, 저희 밑에 매점에서도 매점에도 팔아요. 그래요? 네. 발효 음식 좋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었던 네.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크 초콜릿, 바나나, 코코넛, 커피, 아보카도, 네. 그다음에 베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